예, 기승호. 기승호 직접 쏴봅니다. 석점! 이 동작들을 조합해 보자면 토슬라이스, 드랍, 리셋, 슈팅. 이번에는 모비스 기승호 선수가 했던 무브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. 자, 기승호 선수가 했던 플레이 중에 토슬라이스, 드랍, 그리고 리셋 스텝이라는 동작이 들어가 있어요. 그 동작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아본 후 그걸 조합해서 선수가 했던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. 처음에 기승호 선수가 토슬라이스를 하면서 공을 오래 끌고 있는 동작을 만들어요. 오래 끌면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스스로 만들었어요. 이런 식으로 만들면서 드랍이라는 동작으로 상대방을 밀어놓고 상대방이 처져 있는 모습을 보니 들어갈 필요가 없죠. 그래서 더 멀어질 수 있게 리셋 스텝을 해서 슛을 쏘는 동작이에요. 자, 드랍에서는 여러 가지 공격 방법이 나오니까 상대방이 예상을 할 수 없고 처지는 부분이 생긴 거예요. 토슬라이스로 시간을 최대한 끌고 드랍에서 붙어 있으면은 이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이쪽 오른쪽을 가는 방향을 상대방이 살짝 막았다면은 크로스오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은 드랍에서 스텝인 동작이 나올 수 있는 거죠. 뭐라는 호 뒷발이 돌아와서 슛을 쏘는 동작 뭐 드랍 스루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드랍 스루 크로스오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드랍 하나의 동작에서 여러 가지 방향이 나오죠. 그래서 쉽게 상대방이 예상할 수 없는 동작인 거예요. 시합 때 나온 수비수는 안쪽으로 쭉 처지는 상황이 나왔죠. 그래서 기승호 선수는 드랍에서 들어가지 않고 더 멀어질 수 있는 리셋 스텝으로 끌고 와서 슛을 던진 동작입니다. 이 동작들을 조합해 보자면 토슬라이스, 드랍, 리셋, 슈팅.